수박쌤의 초등수학 강의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교재는 교과 속진과 교과 사고력이고, 교과 속진, 교과 사고력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는 창의 사고력과 영재 교육은 실전편에 대해서 향후 출간될 교재 강의 등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속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먼저 교과 속진을 꼭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속진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6, 7세 때 이미 초등 1학년 과정은 다 배우게 됩니다. 왜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수를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를 처음 배우면 1, 2, 3, 4, 5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되고 1학기 때 1, 2, 5까지의 수, 2학기 때 10까지의 수, 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미 이런 수들은 6, 7세 때다 배웠고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정도는 6, 7세 때 과정이 거의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쉬운데 2학년 곱셈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어려워하더니 3학년 두 자리 곱셈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특별히 할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을 진행할 때 조금 먼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별로 이제 그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초등 수학. 초등학교의 수학 성취 기준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수학 평가 문제가 나오고 그 강의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수업도.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취 기준이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취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 시기에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다음에 다른 과목은 사실 속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해야 되는 영어는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 지식이나 수학 저기 사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나 이런 것들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은 미리 외운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 암기가 그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복습을 해야 되고 이렇지만 수학은 이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위에서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하면서 속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밑에 것들은 복습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진의 이슈는 수학밖에 없다. 그래서 수학 속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과목은 속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수준별 학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 무학년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초6, 중1이 되면 사춘기가 시작돼서 중2가 되면은 중2 사춘기가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업보다는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나 아니면 여학생 같으면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등 수학에 공백이 생기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거의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단어를 외워도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수학에 구멍이 생기면 방정식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 3학년 때 나오는 근의 공식이라든가 뭐 삼각비에 대한 내용들을 모른다면 고등학교 수학을 거의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수학을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중등 수학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고등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이상한 모양새죠. 그래서 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중등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며 초등학교 때좀 시간적 여유와 내용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중등 과정까지는 초등학교 때 봐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진로에 따라서 그 수학을 어느 정도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심화 수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고나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은 내용과 심화된 내용들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속진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다음에 뭐 문과 쪽 수학을 문과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수학을 잘하면 이제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초등학교 때 중등까지는 해두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진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속진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아이들이 속진을 그냥 그 학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막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마음으로 따라와서 속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진로라든가 아니면 뭐 살아가면서의 어떤 편리성, 그다음에 진학,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로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속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진을 할 때는 개념과 개념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개념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연관성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요 강의 제 강의의 일부분인데 B와 비율이 있어요. 근데 B는 비율로 연결이 되게 되죠. B는 두 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비율은 요두 수의 관계를 하나의 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수가 두 개인데 하나로 나타내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게 분수였던 거죠. 그래서 분수의 어떤 의미는, 비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분수가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요런 분수였어요. 만약에 사과 반개가 있으면 얘를 2분의 1이라고 부르는 분수였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엄마가 두 개를 줬는데 내가 한개 반을 먹고 반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것의 비율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분수는 사과 반 개를 2분의 1이라고 부를 때는 개라고 붙여주는 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율, 분수, 뭐 아니면 비례식까지 비례식도 이제 전항의 곱과 후항의 곱, 후항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의 크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이 성립이 하게 되는데, 이 비례식은 분수의 크기가 같은 분수,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다.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개수학의 초등수학에 나타내는 개념들이 여러 개념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수학은 대부분의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개념과 개념의 연관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유형 문제에 관해서는 강의가 필요 없고 심화나 응용이나 심화가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서 이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형별로 아이들이 어디에서 실수하고 어떤 게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자주 나오고 이런 이제 유형별 어떤 난이 중요도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 잡혀진다면 조금 심화 문제집을 가지고 혼자서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은 오히려 강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속진을 반드시 강의로 같이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속진을 어떻게 이제 속 진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읽고 반성하는,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이 반성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실수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산하는지 이 방법을 배워야지만 학생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이제 그 공부를 좀더 잘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 쉬운 문제를 쉽게만 풀고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에서 무조건 막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기본 개념과 유형을 익힐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복잡하고 응용 심화 문제들도 이제 풀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응용 심화 문제는 결국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연습해서 뭔가 구구단을 이용한 점수가 나오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속진을 할 때는 개념 유형 위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계산 복잡하고 막 문제 자체가 꼬여 있는 이런 문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개념에 처음 속진을 할 때는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것에 집중해서 내가 개념을 외워야 돼,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는데 처음 개념을 듣는데 복잡한 문제까지 갖다 붙인다면 학생들은 수학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계산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수학이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진로 목표에 따라서 대략적인 이제 진도 커리큘럼을 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과 쪽, 그러니까 과고나 영재학교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고나 문과 쪽, 외고나 뭐 국제고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일반고로 가서도 문과 쪽으로 갈 건지, 이과 쪽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진로 커리큘럼이 조금씩 달라야 되고, 심화를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있는 속진 교재, 일반 뭐 교육 교과서 교과 교재와 차이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강의? 개념과 개념과의 연관성, 줄기를 잡아주는 이런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차별성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없이, 그러니까 20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좀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강의가 포함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재 표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진로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정해져야 되는데 기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중등 그 사춘기까지 고려해서 초등학교 때 어떤 기본 커리큘럼을 중위권 정도의 학생이라면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중상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재 자체의 차이점이라면 일반 시중 교재는 기본 문제에서 응용 심화 문제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지만 저희는 제 교재는 일단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는 복잡한 문제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유형을 익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속진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교과 사고력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사고력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과 사고력이 무엇인지 안내를 잠깐 드리면, 역사 소개, 그다음에 실생활 소개, 그다음에 신문 속 퍼즐, 이야기, 과학, 뭐 사회, 음악, 미술 등 다른 분야에서 수학이 과연 어떤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활용된 사례를 교과서 단원에 맞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읽고 그다음에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고력 유형.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력 유형은 이제 영재교육원 유형과 조금 흡사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하는 단원이나 이쪽에서는 창의 사고력 유형과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전에 되어지던 스토리텔링 수학, 스팀 수학, 뭐 MIC 이런 것들이 이거는 맥락 속에 이제 수학을 배운다는 거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수학을 배운다는 게 MIC입니다. 그래서 스팀은 이제 융합형 수학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 이런 이제 수학들을 이제 총 합쳐서 이제 교과서 내용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순서대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책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교과서 순서대로 일단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교과서 순서대로 정리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문항이
좀 수준 높은 문항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항을 창의 사고력 유형과 영재 교육원 대비 유형으로 이제 그 해결해 보는 문항을 해결해 보는 그다음에 강의가 같이 저기 더해지는 이런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제 로마 숫자 이야기라든가 뭐 아라비아 숫자, 인도 아라비아 숫자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로마 숫자에 대한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인 거죠. 이제 큰 수들을 이제 어떻게 로마 숫자로 표현해 볼 것인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는 로마 숫자를 이용해서 달력도 만들어 보고 로마 숫자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이런 이제 교과서 문제를 로마 숫자로 표현해 보고 이런 형태. 그다음에 팔린드롬 수는 이제 대칭수죠. 이런 이야기들.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예시.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 팔린드롬 수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학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뭐제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교재를 구입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학으로 마술을 하는 것들이 이걸 해보고 나면 학생들이 우와 수학이 되게 신기하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도형 쪽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이 구조물들이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교과 사고력 수학을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교과 사고력 수학을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사고력 수학이 있긴 있고 이제 아, 그런 건 알겠어. 근데 꼭 해야 돼? 학교 시험에는 그런 거안 나오던데, 초등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교과서도 이미 이런, 그 스토리텔링형, 그 다음에 MIC형, 그 다음에 융합형, 이런 형태의 교과서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논밭을 보니까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도형들을 찾아서 막 자기 생각들을 한번 써보는 이런 형태로 교과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직선, 반직선, 구분선, 뭐 고든선, 구분선, 뭐 이런 것들도 요런 실제 상황들을 보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화 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생활 속에 이제 인구라든가 큰 수를 배울 때뭐뭐몇 몇억, 몇십억, 뭐 그다음에 돈을 셀때뭐몇 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큰 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신문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시대에 진입했고, 돈. 그다음에 나사에서 600광년 떨어진 지구의 이제 슈퍼지구,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지구를 찾았다는 뭐 이런 신문 기사 내용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 태양계의 어떤 거리 그다음에 뭐몇 광년 떨어진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이런 과학 속의 수학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싣고요. 그다음에 중등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땅 속에 매미들이 사는데 매미가 소수년만큼 그래서 소인수분해나 이제 수의 그 인수 지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에 대한 내용도 요렇게 시력과 거리와 보이는 크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함수 관계를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어떤 관계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가 이미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안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미래에 점점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으니까, 교과서만 바뀌면 특별히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내용들을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 영재교육원 입시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문제 문항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면접 문항도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과학과 수학이 융합된 형태의 이제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입시에서도 이제 그뭐 자기소개서에서 아니면 그 문항 그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문항에 수학적 질문에 대한 어떤 답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캠프 전형이나 이제 토론형 이제 논술 면접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에서도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이나 수리 논술 뭐 이런 곳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내용을 학습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준비돼서 이렇게 미리 이런 것들을 다루어 본 친구들은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서가 바뀌면 교과서가 이미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왔고 이제 평가도 앞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서술형, 논술형 위주의 평가로 바꾸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과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은 향후 앞으로 수학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 입시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 교육 어이 교과 사고력은 나중에 중등 고등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원리들 중에서 개념들 중에서 가우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때 짝을 짓는 거죠. 2하고 9하고 짝을 짓고요. 그러면 여기 11이 되는데 여기에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2개씩 짝을 짓는 거죠. 그러면 5쌍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이 5쌍이 있으니까 11 곱하기 5는 55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그마 공식이랑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엄청나게 많이 외웠죠. 그런데 2분의 n n 플러스 1이 자세히 살펴보면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첫 수랑 끝수 이렇게 짝을 지은 거예요. 1 플러스 n이.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지었으니까 n개를 2로 나눈 거죠. 두 개씩 짝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첫 수다의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공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어떤 공식이나 원리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교과 사고력, 교과 속진이 왜 필요한지, 꼭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창의 사고력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강의를 이제 할 것인지, 영재 교육어 실전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 사고력 수학에 대한 강의는 제 강의는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 강의는 많이 있죠. 제 강의는 없나요? 지금은 없고요. 이제 올 봄에 디딤돌 3% 1과정, 2과정 이거는 이제 기본 창의 사고력 수학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초등 경시 수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등 사고력과 경시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선생님도 가르치고요. 학생도 가르치고요. 뭐 책도 쓰고요. 이렇게 한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이제 제작을 할 계획인데, 이쯤에서 제가 어떤 이제 그 경력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YG만에서 제가 이제 선임 강사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연구소에 올라가서 이제 책도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사 교육, 그 다음에 원장님들 교육,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한 7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동에 있는 미래탐구라는 학원에서 초등 영재관 원장을 지내면서 나와서 이제 대치동 미래탐구 초등관을 이제 처음 만들었다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영재교육 연구소,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이제 그 사설 학원들에서 이제 영재교육원을 연구하는 이런 곳에서 연구소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본사로 올라가서
이제 타임 교육이 원래는 이제 유스터디나 링거 포럼이라는 영어, 그다음에 소마, 뭐 그다음에 하이스트, 뭐 이런 이제 큰 학원들, 대형 학원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연합 이제 교육 업체인데, 여기에서 교육팀장 역할을 하면서 저기 1031이나 뭐 저기 그 뭐죠? 팩토 이런 책들을 집필하신 한원조 소장님이 책을 쓰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지 교사용 지도서도 쓰고 그다음에 교사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로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자격증 과정, 뭐 스팀 수학 지도사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을 한몇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스티안에서 진행하는 팩토 수학 지도사 과정,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팩토 수학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집필할 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집필을 하는데 이제 그걸 했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살펴보시면 내용들은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 여름 가을에는 이제 시중 교재 중에서 창의 사고력 교재 중에서 이제 최신 교재들 이제 뭐 팩토나 1031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시중에서 좀 나온 지좀 오래되어서 최근에 이제 나온 교재들을 가지고 이제 수준별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름 가을에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2021년 올해 말 정도는 돼야지 강의를 구입해서 이제 하반기 가을부터는 여름부터 제가 찍으면 가을부터는 자, 다음에 3% 이제 3과정 4과정이나 이제 창의 사고력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인문이나 그다음에 초급 그다음에 중급까지는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고급 과정은 향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거보다는 이것보다는 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대비는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교과 사고력이나 창의 사고력이나 초등영시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력, 조직적 사고력 기준을 정해놓고 모든 경우를 따지는 조직적 사고력, 그 다음에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워서 실력을 평상시에 키워둬야 되고요. 이제 입시에 딱 다다르면 다다르기 전에 평상시에 기본 수학의 이제 초등 수학의 사고력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연관성 및 활용성 등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실전편이 영재교육원 기출 문제를 이제 활용한 이제 교재로 이미 제가 집필을 해서 강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 중에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이거 이외에도 영재성 검사라든가 면접 대비라든가 안쌤 이제 그 카페에 다양하게 강의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영재성 검사나 면접 대비 강의는 이후에 이제 그뭐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이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뭐, 그죠?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다른 계획은 지금 초등 속진인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디딤돌 3%랑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수준별 창의 사고력 강의를 이제 찍고 나면 그다음에 중등 속진, 그다음에 중등 심화 뭐 A급 정도가 되겠죠. 뭐 아니면 최상위나 A급 정도가 될 거고, 중등 속진은 뭐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요 정도의 난이도의 교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등 속진과 중등 심화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올해 말 지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만약에 초등 학생들이 이제 중등 속진도 끝냈고 심화보다는 고등학교 이제 공통 수학을 하는 게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진행해야 되는 이제 공통 과정에 대한 속진을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워낙 저기 그 EBS나 이런 데 많이 이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뭐제 강의를 계속 들어와서 제 강의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진행을 할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육 환경이 계속 변할 거잖아요. 한 1년, 2년 뒤에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이제 교과서에 어떤 교육 환경에 어떤 입시 환경에 이런 것들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학생들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강의들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